오늘 지난 장날 할머니 전통시장에 또 우리 어머님들이 직접 키우신 채소와 또 산나물을 준비해서 지난 5일장에서 팔고 계십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오전이어서 그런지 아직 많이 나오시진 않았는데 믿고 사실 수 있는 지난 농특산물들이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. 여러분 꼭 한번 들리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마음에 드는 또 맛이 있는 산나물과 채소 꼭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. 쌉니다. 다른 지역보다 몸에 좋고. 안녕하세요 어머니, 나오셨어요? 야, 이렇게 고춧가루도 빻으시고 고수도 이렇게 가져오셨고 무시래기도 이렇게 깨끗이 잘 발리오셨고요. 또 가을배추가 아직도 좋습니다. 또 이건 무시래기를 이렇게 삶아서 가져오셨네요. 고사리도 가져오셨고 땅콩도 이렇게 그냥 직접 우리 어머님 농사지 땅콩 농사 많이 하시네 어머니. 땅콩이 좋네. 깨끗이 그냥. 이건 참깨인가요 어머니? 예, 참깨. 토란도 가져오셨고 그 토란 줄기를 이렇게 잘 말리셔갖고 깨끗이 이렇게 또 가져오셨네. 또 봄댕이 아주 좋습니다.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? 예, 어머니. 예. 여기 또 들기름이랑 또 매실로 담근 이게 고추장인가요? 매실 고추장. 아따, 이건 밥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. 들기름, 팥과 또 녹두도 있고요. 이건 돈나물이 어머니? 돈나물 이게 아따 겨울에도 안 죽고 이게 돈나물이 살아있네요. 아 이게 좀 이제 양지 바른 곳에서 따오셨고. 아 이 돈나물이랑 요거 밥 비벼 먹으면 된장 넣고요. 예,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겨울 돈나물은 보약입니다. 보약. 예. 고기보다 더 좋아요. 그러죠? 예. 어머님 많이 파셔요?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시래기를 많이 가져오셨네. 예, 시래기를 그냥 잘 말리셨네. 시래기가 양. 예, 시래기가 몸에 좋아요. 예, 된장 넣고 시래기국 끓여 먹으면 최고 좋아. 우리 어머님이 그냥. 예. 비가져갖고. 예. 시래기 이렇게. 시래기도 가져오셨고. 냉이도 또 있습니다. 나오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각종 잡곡 또 우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딱 이렇게 땅콩을 크게 농사를 줬네요. 땅콩이 다른 데보다 크네. 우리 마령 우리 형수님이신데 아 여기는 농사를 아주 선수입니다. 냉이도 크고 큰 비지. 아따 이건 비지요? 홍비지? 네. 이것도 홍비지? 예. 아따 두부 지난 두부 이게 5,000원인가 6,000원인가요? 5,000원. 네, 직접 만든 손두부 아주 좋습니다. 이거 그냥 김치하고 싸 먹으면은 막걸리 안주로 최고입니다. 네. 손두부도 있고요. 그리고 보토리묵도 있고요. 더덕, 도라지,
또 말린 예, 우리 채소들 까지 또 호박꼬지 무말랭이 또 고추 밀가루 묻힌 거 잘 팔고 있습니다. 어머니 많이 파십시오. 예.